이 OM 대회를 직접 유치해 주신 그 윤경영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과장을 보고를 하시겠습니다. 교수님 불러주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 윤경영입니다. 아, 여러분들 즐거우세요? 아, 대답이 없어요. 왜? 아, 지금 여러분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기 OM대회를 참가해 주시고, 그래서 제가 OM대회를 미국에 가서 유치해 온 장관으로서 대단히 기쁘고요. 여러분들 환영합니다. 예.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. 기존에 이제 OM대회를 유치했던 그 조직과 또 이 조직이 혼돈이 잠깐 있었습니다. 그 이유는 이제 기존에 그 OM대회를 가지고 계셨던 분께서 이제 조금 많은 그 편법과 불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타개하고자 많은 학부모 단체 그리고 이제 교사 단체 쪽에서 이런 힘을 모아서 이제 그 새롭게 우리나라 창의력 교육을 한번 일신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OM 대회를 직접 OM 본부를 방문하게 되었고, 또 그 지금 여기 와 계신 그 샘 미클스 회장님을 저희가 설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창의력 교육에 대한 그런 비전도 밝히고 해서 저희가 유치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기존에 그 가지고 계셨던 분은 사실 상당한 그 반발을 가지고 계셨고요. 그래서 이제 저희 이 대회를 조직하는데 많은 방해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원래 연세대학교에서 교체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분의 방해로 인해서 연세대학교가 무산이 됐고요.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가 그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차가 굉장히 불편합니다. 그런 이유도 있고 몇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저희가 급하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. 어쨌든 저희가 무사히 대회가 치러질 수 있게 되어서 저희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에는 그 OM 대회에 그 샘 미클러스 회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신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저희 대회를 직접 주관하시고 이 대회가 현재 한국 본부뿐만 아니라 미국 본부에서 직접 주관하는, 그러니까 공동 주관하는 대회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무엇보다도 더 뜻깊은 대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얻어가실 수 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 대회를 끝까지 잘 마쳐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 대회에 입상하신 분들, 여러분들 창의력, 깊은 창의력을 잘 발현하셔서 전 세계 만방에 우리 한국의 그 창의력 이 세계 최고다라는 부분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박수 부탁드립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